원래는 한 영상에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긴 관계로 두 가지 영상으로 나뉘어서 올립니다. 영상은 하나인데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누다 보니 화면 전환이 부드럽지 못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트TV 상호입니다. 촬영하는 카메라가 바뀌고 나서 카메라 세팅하고 색보정하는 공부를 제가 조금 하느라고 다트 강좌는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것 같네요. 제가 항상 이 강좌 영상을 찍을 때 제 평소 모습과는 달리 엄청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다트TV 상호 채널 자체가 다트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다트에 관심 있어서 제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 강좌를 제일 먼저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들은 제가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것은 맞습니다만 앞으로 올라오는 이 강좌 영상들은 앞으로도 계속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 최고의 컨디션과 집중력을 발휘해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스탠스 영상에 대해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인데 이 포인트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심화학습 영상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포인트가 되는 부분부터 먼저 알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탠스를 어느 부분에서 하고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 거는 실제로 스탠스를 쓰고 셋업까지 했었을 때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트를 던질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을 내놓고 하고 왼손잡이는 왼발이 앞으로 가게끔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왼손잡이는 이런 방향으로 쓸 거고 오른손잡이는 이런 방향으로 쓸 거예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발을 디디고 이쪽으로 섰을 때 어떤 분은 앞꿈치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이 있고 뒤꿈치로 무게중심이 쏠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 앞꿈치로 쏠린다든지 뒤꿈치로 쏠린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더 과학적으로 나뉘어지는 게 있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자신이 오른발 앞으로 디디고 섰을 때 어떻게 몸을 기울이는 것이 편한가, 그거는 자신이 편한 자세로 일단은 던지면 됩니다. 뭐 과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굉장히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앞꿈치로 무게중심을 준다든지 뒤꿈치로 무게중심을 준다든지 보통은 뒤꿈치로 많이 중심을 잡습니다. 왜냐면 앞꿈치로 무게중심이 쏠렸을 때 몸이 앞으로 쏠리겠죠. 여기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왜냐면 앞꿈치로 몸무게가 이쪽으로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몸을 다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까치발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여기로 쓰는 거는 어떨까요? 여기 부분으로 여기 발목과 무릎 이 부분이 지탱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몸이 많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뒤꿈치로 많이 디디라고 해요. 자신이 편한 걸로 하면 됩니다. 뒤꿈치로 하든 앞꿈치로 하든. 단 앞꿈치로 했었을 때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뒤꿈치로 하는 게 조금은 더 괜찮습니다. 자신의 신체가 나는 앞으로 앞꿈치로 디디는 게 더 편한데 왜 자꾸 뒤로 하라고 그러지? 그런 분들은 앞꿈치로 하셔도 돼요. 세 발을 다 던지는데 8초에서 뭐 10초 이 정도 걸립니다. 오래 던지는 사람은 뭐 옛날 일본 선수들 중에서는 뭐 1분 막 이렇게 걸리는 선수들도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 제외하고는 보통은 다트를 세 발을 던질 때 8초에서 길게는 15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꿈치에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뭐 그게 계속 데미지가 쌓이면 몸이 금방 피로해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게 편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앞꿈치로 하든 뒤꿈치로 하든 일단은 뒤꿈치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뒤꿈치와 발목 그리고 무릎 그리고 골반, 어깨, 팔꿈치, 손목, 눈 이렇게가 일자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내가 다트를 이렇게 해서 섰을 때 이렇게 일자가 되죠. 지금 일자가 된 상태에서 그대로 당겼다가 그대로 던지면 그거는 끝납니다. 그게 던진 거예요.
간단하죠? 실제로는 간단한데 이거를 제가 각 메커니즘별로 나뉘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길어질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냥 일자로 만들어 놓고 그냥 땡겼다가 일정 포인트에서 놓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스탠스만 얘기하자면 일자로 만들어서 일자로 당겼다가 일자로 던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던지면 일단은 내가 몸이 흐트러지지 않은, 좌우로 흐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자로 당겼다가 일자로 던지면 어떻게 되죠? 일자로 떨어지겠죠, 그죠? 위로 가건 밑으로 가건 중앙으로 가건 무조건 다트는 일자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있는 다트 보드판을 봤었을 때 20W부터 시작해서 3W까지 이렇게가 일자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맞겠죠. 좌우로 흐트러진, 예를 들어서 뭐 11이 맞거나 6이 맞거나 이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내 몸이 어느 부분이 흐트러진 거예요. 어깨가 흐트러졌거나 뭐 골반이 약간 흐트러져서 실질적으로 던지는 이 팔꿈치가 약간 틀어져서 이렇게 던져졌거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일자로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터지면 이렇게 이쪽으로 틀어지고요, 그죠? 이게 일자로 된 상태에서 일자로 당겼다가 일자로 가면 무조건 20부터 시작해서 3까지 그 라인에 일자로 던져지게 됩니다. 나머지 뭐 불에 딱 들어가는 그 라인을 맞추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은 다음 영상인 좌시안, 우시안을 배우기 위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컨텐츠는 구독자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평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영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